안녕하세요. 모든 갇혀 먹은 역사 강의 보차왕입니다. 최근에 K2 전차가 폴란드에 천대나 팔리고 체코나 노르웨이도 우르르 줄을 서면서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죠. 그렇다면 K2 전차는 왜 이렇게 잘 팔리게 되었을까? 일단 K2 전차의 전반적인 특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3.5세대 전차로 2000년대 중반에 개발이 되었고 120mm 55구경장 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쓰던 44구경장 포보다 훨씬 더 포구 초속이 빠르고 명중률도 좋고 관통력도 뛰어납니다. 여기에 동적포구 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포구의 위치를 측정해서 0점이 틀어지지 않게끔 하며 0점이 틀어진다고 해도 미술 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성능 탄도 계산기랑 측공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자동 목표 추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리드샷을 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표를 락원하는 기능이죠. 자동장전 장치까지 갖춰가지고 굉장히 높은 연타력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 장갑은 두터운 복합 장갑으로 무장해가지고 운동 에너지탄 기준으로 8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 있고 화학 에너지탄, 즉 성형 장애탄 대비 능력은 약 1500mm 정도 이상의 방어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면과 후면도 30mm 날탄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RPG-7 기본탄에 대한 방어 능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시에는 반응 장갑까지 여기다 덕지덕지 발라대니까 지금보다 훨씬 방어력이 상승하겠죠.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레이더를 장비해놔서 전방 270도에 한해가지고 적이 쏜 포탄이나 로켓 혹은 대전차 미사일을 식별해서 당연한 연막탄을 뿌려서 유도를 방해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소프트 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조준한 레이저를 미리 포착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포신을 돌려서 대응하거나 혹은 피격당하더라도 가장 튼튼한 전면 장갑이 피격당하게 함으로써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나중에는 적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킬 장비도 장착할 예정이에요. 게다가 네트워크전에 최적화된 통신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미래전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광학 장비도 호수랑 전차장 전부다 3세대 열상 장비를 달아놔가지고 원활한 야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채용해가지고 험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달릴 수 있고 그 때문에 험지에서 기동간 사격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적전차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자세가 제어가 되니까 폴다운이든 뭐 고각사격이든 아무거나 할 수 있고요. 파워팩은 1500만원짜리 파워팩을 쓰고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최대 시속 70km로 기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 궤도 장력 조절기로 인해가지고 궤도가 뭐 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도 빠진 일이 없고 양압 장비도 달려있고 여러모로 참 대단한 전차예요. 근데 사실은 K2 전차가 실제로 해외에 팔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흑표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모듈을 이야기하는데 맨날 뉴스에 문제 있다고 계속 나오고 또 국회에서도 많이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 물론 터키가 도입을 해갔는데 그거는 완제품을 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한 게 아니고 기술만 타가가지고 자기네가 알아서 개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터키도 이거 탑질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도 완제품이 안 나왔어요. 거기나 레오파르트 같은 60톤대 떡장갑 전차들 굴리던 유럽 국가들한테 과연 55톤짜리 전차로 만족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빡대가리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신 거죠. 이때 폴란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는 벨라루스만이 막고 있었는데 벨라루스는 엄청나게 친러 국가라가지고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진입해서 돌아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국가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옆집 사는 아저씨가 이웃집 쳐들어가가지고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미친놈인데 당연히 우리도 무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다행히도 폴란드는 바르샤바 조약국 시절부터 자기네가 스스로 전차를 생산하던 방위산업 강국이었고 실제로 자국산 전차를 개발해서 여기저기 판매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군은 급히 자국산 방산업체들한테 전차를 주문하려고 카탈로그를 봤어요. 근데 아뿔싸 최신 전차들이라고는 죄다 50톤 미만급의 땡치리 기반 전차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PT-91, PT-16 이런 것들 자세히 다 따져보면은 죄다 기술적인 모체는 결국은 냉전 시절에 폴란드가 생산하던 땡치리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오거나 별 다를 바가 없었거든. 아무리 땡치리 기반 전차에 좋은 걸 갖다 박는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똑같이 과거 구소련제 뭐 T-64, 때80, 땡치리 이 세 가지 전차들의 파생형 혹은 개량형 전차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정작 막 붙어 보니까 T-64 개량형이나 땡치리 개량형이나
때팔공 개량입니다. 다 성능이 도토리 키재기야. 심지어 땡치리를 기반으로 새로 개발한 때구공 전차마저도 이들에 비해서 전투력이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결국 폴란드가 기존의 땡치리 기반의 전차를 아무리 좋게 개량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전차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죠. 다 고놈이 고놈이니까 아무리 많이 개량해서. 그래서 폴란드군은 안보냐 국내 방산업계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눈물겨운 선택을 합니다. 국산 개발품은 전부 다 매몰 처리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자국산 땡치리 아류 전차들 PT-91 같은 거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재고 땡처리하기로 하고 기갑전력 전체를 서방제로 아예 리빌딩을 하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한 미국제 M1A2 전차가 있어가지고 이들 M1A2 전차 250대로 급판고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M1A2 250대로 자국 전차 수요 전부를 채울 수는 없었어요. 추가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미국이 급하게 1000대 정도의 물량을 생산해 줄 수가 있을 리가 없고 또 M1A2 전차가 비싼데다가 유지비도 많이 나와요. 왜냐? 가스터빈 엔진 다요. 그리고 급판고는 껐다 뿐이지 M1A2 전차가 미래에 엄청나게 메리트가 좋은 전차냐? 사실 그것도 애매하거든. 왜냐면은 M1A2 전차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지막지한 네트워크 전능력. 두 번째는 열화우라늄 기반의 장비들입니다. 미국제 M1A2 전차는 열화우라늄 장갑판과 열화우라늄 관통탄을 쓰고 있는데 이 열화우라늄 탄이나 혹은 열화우라늄 장갑재는 해외에 판매는 안 하거든. 그래서 어차피 폴란드가 도입하는 물량은 일반적인 복합장갑을 달고 일반적인 텅스텐 탄심을 장착한 관통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M1A2의 장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메리트가 엄청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복합장갑재나 텅스텐 탄심의 관통자가 뭐 관통력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압도적이진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M1A2 전차에서 55구경장포를 안 달고 44구경장포를 그대로 쓰는 이유가 열화우라늄 관통자는 탄속이 오히려 과도하게 빠르면은 관통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탄속이 어느 정도 적당한 44구경장포를 쓰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정작 이 44구경장포에다가 텅스텐 탄심탄을 쓰다 보니까 텅스텐 탄심탄은 탄속이 빠를수록 관통력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55구경장포가 절실했어요. 그 결과 M1A2는 확실한 신뢰성과 확실한 성능으로 급판고를 끄는 스톱갭 전차로 쓰고 나머지 천대를 외국 전차를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채우기로 하죠.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이유는 국내 방산업계를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만들어놓은 개발해놓은 전차들 갖다 다 메모 처리하고 외국에서 전차들 갖다 다 직도입해오면은 국내 방산업계는 다 싸그리 망하는 건데 당연히 일감을 주기 위해서 방산업계가 외국제 전차를 여러 생산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생산하면서 노하우와 기술도 받아올 수 있게끔 하려는 거죠. 그래서 물망이 오른 건 딱 두 개였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와 한국제 K2 흑표였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K2 전차의 승리를 했으면 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폴란드는 이미 레오파르트 2A4를 갖다가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독일이 협상장에서 폴란드한테 물사다구만 때려도 충분히 레오파르트의 압승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장사할 생각이 없는지 진짜로 폴란드한테 물사다구를 때렸더라고요. 일단 폴란드는 자국산 전차들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로 넘기는 대가로 독일한테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독일이 말을 바꿨어요. 레오파르트2를 달라고? 근데 우리도 남는 게 없어. 우리도 재고가 없거든. 이참에 2A7 새 차 뽑으면 안 돼? 그럼 가격 할인이라도 해주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독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독일은 애누리 같은 거 모르고 다 정찰제야. 아니 성능도 좋잖아. 니네 BMW, 벤츠, 아우디 타봐서 알지?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안 해. 대당 450억 원만 줘. 아 참고로 우린 카드 결제 안 된다. 현금 가져와. 그럼 라이센스 생산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바로 옆집인데 무슨 라이센스 생산이야. 우리가 잘 만들어줄게. 가져가. 그럼 기술이전은? 손님 맞을래요? 맞으실래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프랑스랑 독일이랑 같이 개발하는 전차 프로젝트인 MGCS 프로그램에 폴란드도 가입시켜달라고 한번 요청했는데 독일이 아 새끼가 요즘 살만해졌다고 기어 오르지? 옛날 추억 한번 떠오르게 해줄까? 폴란드는 이쯤에서 얼굴이 심박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라이센스 생산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독일제 샀다가는 국내 방산업계가 다 망하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폴란드는 마지막 이성을 가지고 독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1000대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죠. 아 맞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전차 생산이 없었어가지고 생산라인에 닫아놨어. 그래서 생산라인 다시 살리는데 추가금이 좀 필요해. 한 6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생산라인을 다시 살릴 수가 있고 생산라인을 살리면은 1년에 한 25대 정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고맙게 여기고 받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2A7은 완성된 성능은 8년 뒤에 생산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어. 폴란드는 그대로 협상장 케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협상장 밖에는 한국인들이 싱글벙글하면서 서 있었죠. 저희 차 한번 시승해 보시죠. 반신반의 하면서 K2 전차에 한번 승차해 보니까 반릉동 유기화 편수정차에서 나오는 소리 없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승차감, 55경장포에서 나오는 우월한 화력,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우월한 3세대 열산, 진보된 탄도 컴퓨터와 측풍 장비에서 나오는 이 뛰어난 명중률, 와타시 폴란드 차량은 관통력 800mm짜리 텅스텐 날탄을 또 진당해버렸. 그렇게 폴란드는 K2 전차에 가버려서 쭉 늘어진 상태로 한국인들한테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대당 150억만 주시죠. 뭐 카드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대출도 알아봐 드릴게요. 바로 승인되는 좋은 데가 있거든요. 폴란드는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혹시 라이센스 생산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네, 물론 가능하죠. 근데 우리 공장도 조금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180대만 생산해서 주고 나머지만 현지 생산해주세요. 그럼 혹시 기술 이전도, 근데 저희가 이제 차세대 전차도 이제 개발 중인데 거기에 참가하시면은 당연히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유럽 대평원에서 굴릴 거라 가지고 60톤대 떡장장갑이 필요하시겠다. 그죠? 저희가 고기를도 하나 더 늘려드리고 전면장갑을 다 떡장으로 발라가지고 고객 맞춤형 옵션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란드는 전차 앞에서 한국과 함께 계약서를 들고 따봉을 치켜 세우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침 SNTJ 변속기도 SNK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고 와가지고 추출의 유일한 걸림돌마저 없어진 셈이죠. 그리고 한 번 사서 30, 40년씩 쓰는 무기 특성상 방산업계는 약간 남이 좀 많이 사는 거 눈치껏 따라서 사는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게다가 유럽 전체의 입소문이 잘나가지고 기존에 레오파르트를 운영하던 나라들도 죄다 레오파르트를 치워버리고 수표를 사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독일의 삽질로 인해서 K2표는 첫 구매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박으로 말이죠. 로템 주주인 보청왕의 입장으로서는 싱글벙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파세요. 더 많이 파십시오. 로템 10층 가자!